아, 이거 다 남짓인데? 눈에 좋은 영양제 몇 가지 좀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비싼 영양제. 감사합니다. 계세요. 외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홍제동 개미알 전주슈퍼 연탄불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4년 하면서 진짜 많은 매장이랑 사장님들을 뵀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진짜 여기 전주슈퍼 할머니는 더 특별하게도 감사한 분인데 이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조금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선물로 담아가지고 드리고 맛있는 연탄불 라면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온나! 아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진다. 그리고 눈 요즘에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눈 영양제랑 요거 마그네슘이랑 딸부님도 같이 챙겨주세요. 하루 두 알씩. 두 알씩. 감사. 감사. 할머니 여전하셔. 소개해달라고 해. 네. 김치 너무 맛있어요. 감사. 아유. 일단은 그럼 너구리 두 개 먼저 먹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따 내가 찢어줄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이고 해서도 왔잖아요. 근데 왜 할머님한테 온 줄 알아요? 아유, 고마웠지. 나를 찾아줘서 고마운 거예요. 할머니를 우리 팀 사이에서 조회수 요정이라고 해요. 요정. 특히. 요정. 먼저 아세요? 감사하지. 예, 예. 형은 치트키 알아요, 치트키? 모르지. 칠뜨기라. 칠뜨기래. 필살기 같은 거예요, 필살기. 아, 필살기. 필살기 같은 거. 할머니가 한번 출연해 주시면은 저희 영상이 인기가 엄청 많아져요. 감사. 와, 냄새 지긴다. 그죠? 저 그때 왔을 때 그거 알아? 맞죠? 그 김치야. 안 갖고 가고 묵어 갖고. 왜 그거는 키로수가 넘으면은. 아, 맞아요. 그 돈이 더 비싸잖아요. 이 너구리에다가는 계란을 잘 안 푸는데 여기서는 넣어주신다니까. 색다르다. 벌미네. 아, 왜 혼자만 잡소? 여기 사람들 많은데. 이거 찍고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제가 먹고. 걸쳐서 먹어. 걸쳐서 먹어요? 응. 면이랑 이 같은 결 방향대로, 그죠? 역시나 맛있어? 짱이야? 와, 그 김치가 더 맛있어졌어요. 맛이 들어가지고. 저 이거 먹을게요. 다음에 짜파게티 그래. 봉지도 먹어. 너구리랑 계란이랑 조합 잘 어울려? 안 어울릴 것 같지? 엄청 잘 어울려. 아, 할머니 라면 맛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래. 라면 맛. 그냥 라면 맛. 연탄불에서 끓인 라면 맛이. 맛있지? 아, 그럼요. 연탄불. 이 연탄불도 그렇고 또 할머니의 이 감성이 제대로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연탄불 다 끓인 데는 없어.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 못 봤지. 먹어볼게요, 할머니. 예, 맛있게 잡소. 예. 와. 먹고 죽겠네. 맛있게 먹어. 이야. 다음에는 또 뭐 해달라고만 해줄게 와요. 응. 오고. 아이, 저는 라면만 먹어도 좋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진짜 파게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지난번에 10그릇 드셨는데 오늘은 더 드셔야죠.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 아이고 사람 죽겠네. 아 할머니가 저기 좋아하시는데 더 먹어야겠죠. 그러면 대신에 네가 좀 끓이라. 네. 아니요. 좀 많이 드려야죠. 괜찮아요. 아이 힘드십니다. 아니 할머니 힘드세요. 힘드시고. 걱정 마라. 아이고. 오. 한 개만? 네. 응. 요거까지만 끓여주세요 할머니.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근데 눈은 왜 또 그래요? 아, 눈 백내장 수술했어. 지금 좀 괜찮으세요? 응. 그럼 눈 많이 아팠어요? 백내장. 아니 잘 안 보여 글씨가. 안 보여서. 인자 잘 보이세요? 예, 네, 잘 보여요. 40이 된 게로 이제 안 보여 보시. 제가 종종 오겠습니다. 감사해요. 진짜로? 제 친구들 먹는 아들 많은데 저 가서 빨리 먹으러 갈게요 제가. 그래요, 그래요.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드리고 와라 임마들아. 어. 다시. 아이고 예뻐라. 맛있겠다. 봐봐. 군대에서도 이렇게. 아 쌍알이네 또. 오 쌍란이야. 김치 너무 맛있어. 저기 다 먹고 가려고요. 그래요 다 먹고 가. 김치 값도 드리고 갈게요. 아이고 이쁜 사람이 이쁜 소리 많은 게 그럼 응. 좋아한디 눈치가 없어 나 이제 더 맛있어? 네. 잘 돼서. 와 자박한 거 만드니까 훨씬 더 맛있고 이 참치의 맛도 완전 우러났어요. 잘했어. 와. 부대장님 뭐 될 만한 맛 같죠. 여러분 아시죠? 이 라면은 흐름하게 있습니까? 약간 지금 4분의 3봉지 정도 남았거든요. 두 개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일로 안 먹고 아까 짜파게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거는 안에서 끓여주시면 안 될까? 요거 야한테 이거 끓여 갈게요. 알았어 알았어. 도원아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치랑 계란 두처럼 남았거든요. 이따가 사실 밥에 먹고 참기름 하나 딱 떨어뜨리고 김가루 싹 뿌리면 지기는데.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밥? 밥 한 공기 하실래요? 근데 여기 햇반이 없어요. 동환이가 그 진짜 초이맛 하실 때 내 옆방 고참이 이제 전역을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나이도 많고 완전 최고봉이네. 아가 막 뭐뭐뭐 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막 괴롭히더라고. 어... 근데 내가 뭐라고? 나 왜 그랬습니까? 할 수 없잖아. 나도 선생님이니까. 막 그냥 진짜 막 두드려 맞더라고. 아 때렸다고? 내가 그랬잖아. 어떻게? 내가 꼬질러가지고. 어디에? 김대리님한테. 아 진짜? 두드려 맞고 다닌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 붙잡혀가가지고 막 울면서 영창 갈 뻔했었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 생명이 우리한테 끓여먹는 라면 한번 보자. 근데 좀 오래 올라가 있다. 거의 우동 만들려고. 왜? 잠깐만. 너 미친놈인가? 자 왔습니다. 누가 맛있게 끓였어? 아이고. 이거 봐요 이거. 거기에 탕을 끓이구만. 짜장탕면! 짜장탕면! 면을 다 부숴놨네. 짜파게티 잘 안 먹어요.
찢어주님이 더 맛있는 거예요. 할머니, 응. 만약에 응. 할머니가 짜파게티를 끓였는데 응.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끓여줬어요. 아, 그렇게? 그러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먹지.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먹어야죠. 아이고, 걱정이네. 열 개를 먹으면 어떡해. 근데 이거 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렇지. 어쩌면 이게 진짜 맛있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래, 야, 처음 먹어. 고맙다. 야, 니 형 또 짧게 먹는다고 나트륨 줄여주려고 이랬구만. 그렇지. 이 약간 그 맛이에요. 매를 확 붓는 맛. 정도 양이면 열 개 녹일 수 있어요. 한 번 더 끓여도 될 것 같은데? 밥도 배불러게 안 줬대, 군인에서. 이제 더 먹을까? 아, 이거 웃어 죽겠네. 저번에 할머니 저 두 개만 더 먹으려고요. 어? 두 개만? 네. 아니, 하나만 먹어. 안 돼. 근데 이번 라면은 동환 씨가 끓이는 걸로 합시다. 할머니 너무 힘드시니까. 김이 마을의 역사를 새로 써보겠습니다, 제가. 아이고. 라면 잘 끓일 수 있죠? 네. 이번에 성공하겠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다 먹는데, 라면을? 라면 잘 끓이죠? 응? 라면 잘 끓이죠? 그렇지, 확 부숴. 옳지. 와. 네. 저렇게 먹고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지금 11개를 먹는 거야? 네. 아이고, 겁도 안 나네. 야, 동환아. 라면은 맛있다. 라면은 잘 끓인다. 짜파게티는 못 끓여도 라면은 기가 막히죠. 이번에는 점수 땄어? 네.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 저 이거 엄청 좋아해요. 알죠, 약간? 그렇지. 익을 때도 안 익은 거, 입에 딱 터졌을 때 촥 터지는 거야. 이뻐 죽겠네. 자, 여러분, 오늘도 홍제동 김이말 전주쇼파에서 연삿불 라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뭐 먹지?